9장입니다. 개역개정과 NIV로 함께합니다. 1절 말씀부터입니다. 2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Now when all the kings west of the Jordan heard about these things those in the hill country in the western foothills and along the entire coast of the great sea as far as Lebanon the kings of the Hittites Amorites Canaanites Perizzites Hivites Jebusites 지금 여리고 성이 함락된 것과 아이가 지금 역시 거기도 지금 함락이 됐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그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또 깜짝 놀라갖고 지금 히타이츠, 아모라이트, 카나이나이트, 페리자이츠, 히바이츠, 제브사이츠 이렇게 히타이츠 지금 여섯 개의 나라죠. 그 모두가 다 아주 긴급 회의에 들어가게 된 거죠. 2절 말씀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They came together to make war against Joshua and Israel. 지금 감히 조슈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지금 싸우려고. 조슈아는 그의 대장이지요. 이스라엘 군과 지금 싸우려고 그 여섯 개의 민족들이 지금 모여서 의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3절 말씀 기드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기브온 주민들이 However, when the people of Gibeon heard what Joshua had done to Jericho and Ai 여리고성 함락이나 그 아이 성의 함락은 모두 하나님께서 온전히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이렇게 승리를 아주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사람의 불의가 있을 때는 승리를 하지 못했었습니다. 4절 말씀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They resorted to a ruse. They went as a delegation whose donkeys were loaded with worn-out sacks and old wineskins clacked and mended. 여기서 리조트 하면 휴양지, 리조트 그런 뜻이 있지만 명사이고 또한 의지, 의존 그런 뜻이 있습니다. 다른 대안이 없어서 특히 좋지 못한 것에 기대게 됨을 나타내는 뜻도 있습니다. 의지, 의존 그런 명사의 뜻이 있습니다. 루즈 하면은 명사로서 계략, 책략 여기 꾀를 낸다는 거죠. 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딜리게이션 하면은 딜리게이션 명사로서 조직 국가 등의 의사를 대표하는 대표단이란 뜻입니다. 여기서 삭스 명사로서 농업 포대 삭스 그리고 크랙트 하면은 형용사로서 금이 간 갈라진 맨드 하면은 동사로서 수리하다 고치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 지금 꾀를 내서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실었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가장을 한 겁니다. 5절 말씀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The men put worn and patched sandals on their feet and wore old clothes. All the bread of their food supply was dry and moldy. 여기서 worn 하면은 where의 과거 분사이지요. Where were worn 그렇게 wearing 하면은 현재 분사입니다. 형용사로서 주로 명사 앞에 쓰지요. 사물이 해진, 다른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람이 몹시 지쳐 보이는 그런 원의 뜻이 있습니다. wear에서 여기서는 동사로서 clothing, decoration, 타동사로서 옷, 모자, 장갑, 신발, 장신구 등을 입고 있다, 쓰고 있다, 끼고 있다, 신고 있다, 착용하고 있다 그런 뜻이 됩니다. moldy 하면은 곰팡이가 핀, 곰팡내 나는, 캐캐 묵은, 시시한, 째찌한, 적은, 보잘것없는, 돈 등을 말하고요. 또 심술궂은, 꾀심한 그런 뜻도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발에는 아주 낡은 그런 낡아서 막 손으로 그 기우 꿰매고 한 그런 신발을 일부러 찾아서 신고 낡은 옷을 입고 그리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도 준비하고 그러고서 이제 완전 아주 오래된 여행자처럼 분장을 하고 이제 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어떻게 진행되는지 계속해서 클릭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